한모가 결국 너도 내 죽음을 덮으려고 했던 거니? 하지만 네 엄마 죄값은 내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. 그때 네 형은 어디선가 머리에 총을 맞고 와서 어차피 가망성이 없었어. 그땐 누가 쐈을까? 누가 날 쏜 거야? 선영이 누나는요? 너 찾는다고 산으로 다시 쫓아갔는데? 못 만났어? 김용석. 20년 전 그 자리에 김용석이 있었어. 그래, 김용석이었어. 내가 김용석 사냥충이 맞는 걸 수영 아저씨가 본 거야. 준호! 그래서 김영숙이 와영준을 시켜가지고 강수혁을 죽인 건가? 김영숙, 그 새끼 풀려난단다. 검찰이 성폭행, 뭐 살인교사, 살인은 물론이고 너 폭행한 것도 그 공무민 집행방해도 전부 다 인정을 할 거란다. 뭐? 적법한 수사 절차가 아니라서 아무것도 인정할 수가 없단다. 아씨, 윤수환 씨도 힘들게 검찰에 진술까지 했는데. 살인 및 살인교사,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영석 의원이 불기소 처리됐습니다. 검찰은 불기소 처리 이유로 정당한 근거를 가진 공무집행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뭐? 김영석이 풀려나? 은밀하게 사람 하나 구해. 절대로 실수 없는 놈으로. 테이프 반드시 찾아야 돼. 찾아서 날 쏜 저 새끼 반드시 죄값 치르게 하겠어. 아, 불기소 처분이라는 게 이게 이게 말이네. 아, 집으로 차렷도 했잖아요. 아, 나 진짜 못 참겠네. 사무실에 안 왔어요.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요. 네. 어떻게 된 거야, 걱정되게. 분명 무슨 일이 있는데. 안 되겠어. 무진? 무진은 무슨 일로 간 거지?